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이죠. 공채 엑스파일입니다. 네, 기업 한 곳의 공개 채용 소식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커리어의 이지훈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궁금한데요. 속속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속속 키워드입니다. 인류 건강의 미래를 생각하는 건강한 제약회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딜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그 인류의 어떤 건강을 위한 회사니까 일단 좋은 일하는 회사다. 그거는 확실히 알겠고요. 그러네요. 네, 제약회사니까 뭐 약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건 당연할 거고요. 네. 건강을 생각하는 이라는 게 나온 거 보니까 뭔가 그 더한 가치, 네. 인류의 건강 뭐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는 회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예전 그 감기란 영화에서 그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 막 찾으러 다니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자,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제약회사일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줄 기업 어딜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1989년에 설립된 한림제약입니다. 네,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치료의약품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서 네. 해외 글로벌 제약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이제 국민 보건을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네, 기업입니다. 오늘 한림제약의 2016년 공개 채용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채 엑스파일 오늘은요, 한림제약의 그렇죠. 채용 소식 자세하게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요, 방송 중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겠습니다. 문자는 샵 8181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02-845-1901번으로 남겨주세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림제약입니다. 기업 소개 들어볼까요? 네, 한림제약은 국내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약 및 신제품 개발을 목표로 1995년에 중앙연구소를 설립하여 신약 개발과 우수 의약품 생산에 주력해오고 있는 중견 제약회사입니다. 정부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였듯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류머티즘 관절염 및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며 국민 보건을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생산하고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번에 이제 얼마 전에 대웅제약도 했었는데 제약회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림제약인데요. 이 의약품 생산에 어떤 그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하고요. 윤리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2008년부터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네,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사회의 신뢰성과 신용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의약품 공급에 있어서 이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하고 공정거래법을 이제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림제약의 모든 임직원은 지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지키면서 윤리 경영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리 경영을 굉장히 강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재 사기도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네, 지금 네. 현재 서류 접수 중에 있는데요. 1월 15일 금요일까지 회사 지정 양식으로 기업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십니다. 모집 부분은 영업, R&D 센터, 마케팅, 메디컬, 품질 관리 공무이며 영업부의 CNS 사업부와 R&D 센터의 합성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연수 및 OJT, 최종 합격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그 모집 부문마다 지원 자격 그리고 그 조건 또 뭐 근무 지역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신입을 채용하는 영업 부분은 2014년 이후 이제 대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요. 네. 전국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 지원하실 때에는 대도시 기준으로 희망 지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CNS 사업의 영업 부분은 3년 이상의 관련 업무 경력자만 지원하실 수 있으며 강원과 대구 지역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D 센터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신제품 연구소와 합성 연구소, 신약 연구소로 구분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연구소가 있는 용인 지역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과 이제 메디컬 부는 서초구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 예정이며 약학과 자연계열 전공자로 MS 오피스나 영어 능통자에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부분은 업무 내용을 보면은 유사한 부분이 좀 많은데요. 메디컬은 학술 위주이고 그리고 마케팅 부는 디테일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관리와 공무팀은 공장이 있는 용인에서 근무 예정이며 품질 관리는 고졸과 전문대졸, 공무팀은 전문대졸과 대졸자를 이제 지원해 두고 있습니다. 네. 연봉 측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야에서 요구하는 학력 위주로 채용을 이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마다 응시 자격과 근무지가 상이하니까 이제 공고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섯 개 부문마다 응시 자격도 그리고 근무지도 다릅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지원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전형일 텐데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자기소개서 항목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입사지원서 작성 시에는 좀 작성 요령에 어긋나거나 공란이 있는 경우에 감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기업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항목별 작성 요령을 숙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총 6가지 항목으로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및 특기, 그리고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특기사항, 그리고 한림제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말을 모두 기재하라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각 항목당 글자 수 제한은 없으나 이제 자사 양식에 정해진 분량 내에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조금 무난한 편이어서 항목마다 자신의 이제 개성을 좀 뚜렷하게 살려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항목별로 작성 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성장과정 항목은 여러 가지 사건을 좀 의미 없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지원자가 내세우고 싶은 하나의 캐릭터에 집중하여서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은 지원자의 성격을 확인함으로써 원만한 회사 생활이 가능한지를 이제 알아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강점은 직무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덕목을 좀 적어주시고요. 네. 단점이나 약점은 직무 수행에서 피해를 주지 않는 사항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자기소개서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인사 담당자가 가장 먼저 읽는 항목이기 때문에 회사와 이제 직무를 위해서 본인이 준비한 강점이나 기술, 최고의 경험 등을 두 항목에다가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서 항목 살펴봤는데 뭐 무난한 편이기 때문에요. 지원자의 어떤 그 개성을 좀 최대한 잘 살리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면 이제 면접이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네, 실무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 이렇게 두 차례가 진행이 됩니다. 네.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실무 면접 합격자에 한해서 임원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의 면접 모두 다대다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진행이 되었던 면접을 이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차 실무진 면접 때에는 3대3 형태로 자기소개 그리고 지원 동기, 한림제약에 이제 대해서 아는 게 있는지 등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2차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4대3 형태로 1차 면접과 유사하나 조금 더 상세하고 이제 그런 질문이 오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지원자분들은 면접 전에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숙지해 가셔서 면접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석사 과정에서 연구했던 분야나 이제 한림제약의 주력 상품 이런 것들을 좀 면접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위주로 준비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림제약의 2016년 공개 채용 소식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마감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1월 16일까지니까요, 늦지 않게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커리어의 이지은 컨설턴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